효과의 도움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먹을 때랑 안 먹을 때랑 피부 색깔이 달라집니다. 저는 결혼식 당일날도 반드시 꼭 사용해줄 거예요. 그 돈 날리는 거거든요. 효과 제대로 못 봐요. 곱게 쓰고 있거든요. 저는 입술도 같이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이즐입니다. 안녕. 오늘 영상은요 관리 영상이에요. 제가 이제 결혼식까지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 결혼식을 앞두고 저는 이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진짜 탈탈 털어서 꾸밈 없는 솔직한, 정말 100% 100% 솔직한 저의 관리 방법을 오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보실게요. 보통 결혼 전에 이제 예비 신부분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 써서 관리해주시는 부분이 바로 피부잖아요. 피부. 저도 마찬가지로 가장 최우선순위로 피부를 생각해서 피부 관리를 정말 꼼꼼하게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소신 발언을 일단 하자면 저는 피부과의 도움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도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항상 피부과 가서 보면은 웨딩 패키지라는 것들이 어느 피부과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신 예비 신부분들이 이제 피부 관리를 위해서 피부과 가서 그 패키지로 받는 그런 관리법들, 뭐 레이저 리프팅부터 시작해서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도 사실 그거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너무 당연한 문화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저는 또 좀 약간 의아하더라고요. 왜냐면 평상시에 내가 관리를 하던 방법보다 조금 더 철저하게, 부지런하게, 꼼꼼하게 해주면은 사실 그대로만 유지하기만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저의 기준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괜히 피부과 가서 막 레이저 리프팅 같은 거 잘못했다가 사실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까봐, 망가질까봐, 그러니까 이상해질까봐 그게 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막 너무 얼굴 살이 빠져버리거나 갑자기 피부가 뒤집어진다거나 막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안 맞는 경우에는 지금 이 상태를 더 유지를 하면서 피부 결이나 이제 모공이나 이제 뭐 잡티 그런 부분을 홈케어로 꾸준히 관리를 해보자에 집중을 하고 관리를 들어갔습니다. 그 방법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완전 기초 1단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너뷰티를 신경을 써야 돼요. 사실 저도 뭐 피부 관리 홈케어라고 했을 때 가장 뭐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스킨케어 루틴, 팩,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뭐 홈 디바이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너뷰티를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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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진짜 올해 들어서 건강기능식품, 뭐 이너뷰티 제품들을 정말 꾸준히 열심히 챙겨 먹고 있거든요. 짜잔! 이 영상에서 제가 먹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건강기능식품들을 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이제 건강기능식품들 여전히 꾸준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 플러스로 지금 소개해드릴 제품은 콜라겐 제품이에요. 피부 하면 여러분 콜라겐이죠? 콜라겐 바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먹기도 해야 되더라고요. 진짜 콜라겐은 필수예요. 우리가 피부에 바르는 이 기초 제품들이 좀 더 내 피부에 도움이 되려면은 이 콜라겐 제품을 섭취를 해줘갖고 도움이 되게끔 좀 유도를 해줘야 되는,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랑 이렇게 기초 바를 때도 느낌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안색이 느낌이 다르구나 라는 거를 제가 진짜 직접 먹어보고 나서 찐으로 이제 경험한 바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정말 콜라겐에 집착하고 있고 하루라도 안 챙겨 먹으면은 막 불안해요. 제가 먹는 콜라겐은 여러분 좀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긴 한데 다 보여드릴게요. 짜잔! 요렇게 챙겨 먹고 있습니다. 에버 콜라겐이에요. 요 에버 콜라겐 제품이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세 종류 모두 다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챙겨 먹는지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너뷰티에 관심 많으시고 특히나 콜라겐에 관심 많으시는 분들은 요 에버 콜라겐 당연히 너무 익히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만큼 유명하니까. 저도 지금 엄청 꾸준하게 맨날 하루도 안 빼놓고 먹고 있는데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요 에버 콜라겐 요 세 가지 종류, 요 친구들이 이번에 에버 콜라겐이 S더번이랑 콜라보를 해갖고 되게 귀염뽀짝한 패키지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니 너무 콜라보 매칭을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스더버니도 약간 핑크핑크한 그런 귀염뽀짝한 토끼고 요 에버 콜라겐도 핑크가 약간 시그니처잖아요. 콜라보를 되게 잘 선택해갖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원래도 제가 이렇게 사서 먹고 있긴 하지만 에버 콜라겐 에스더버니와 콜라보를 했다? 이런 거는 사실 한정판이기 때문에 저는 한정판 제품들을 꼭 좀 모아야 된다는 그런 주의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언박싱 해갖고
어떤 제품들인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제가 에버콜라겐 제품들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친구예요. 바로 에버콜라겐 타임 비오틴 핏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에요. 이거 지금 제가 기존에 먹고 있는 제품인데 네스더번이랑 콜라보한 제품. 구성이 진짜 너무 귀엽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있고 네스더번이 스티커. 하나는 그냥 기본 스티커고 하나는 이렇게 엠보싱 스티커인 것 같아. 너무 귀엽죠? 이렇게 스티커 들어있고 아 진짜 귀엽다. 그 다음에 이렇게 파우치가 들어있거든요. 짜잔! 너무 귀엽죠? 파우치 여기 달려있는 이 하트 키링이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좀 이따 이 파우치에다가 이 스티커 붙여갖고 좀 저만의 파우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에스더버니 파우치. 이제 이 파우치에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임 비오틴 핏. 이게 분말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쏙 넣어서 이렇게 가방에 걸어놓고 다니다가 나 좀 콜라겐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할 때 이렇게 하나씩 또 밖에서도 챙겨 먹을 수 있는 휴대성.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분말형 타임 비오틴 핏.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진짜 일단 맛있어요. 저는 사실 이런 이너뷰티 제품들이 좀 맛있어야 된다 주의거든요. 좀 중요해요 저한테. 너무 막 비리거나 좀 역하거나 그러면은 챙겨 먹는 게 너무 힘들어. 사실 저는 진짜 군것질 하고 싶을 때 군것질 대신에 이 친구 찾아서 먹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밖에서도 이제 휴대하고 다니면서 생각날 때마다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크랜베리랑 석류향이 나는 분말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맛있어. 맛있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먹읍시다.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하나 더 먹고 싶은 거를 좀 참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거예요. 에버콜라겐 인앤업 비오틴 세트. 요거 요건 제가 기존에 먹고 있는 제품이고 역시나 에버콜라겐이랑 콜라보한 제품이 있어요. 요것도 구성은 이제 똑같이 제품 들어있고 파우치에다가 스티커 두 개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요 인앤업 비오틴 셀은 정제형이에요. 알약 형태로 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 번 두 알씩 섭취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얀색 알 두 개인데 아침밥 먹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섭취를 해주고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밥 먹고 나서 먹는다. 이거를 주입을 시켜놓고 얘는 이제 아침에 항상 먹는 애예요. 콜라겐으로 하루를 시작을 하잖아요. 먹을 때랑 안 먹을 때랑 진짜 피부 때깔이 달라집니다. 이 에버콜라겐 인앤업 비오틴 셀은 비오틴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C, D, 아연, 셀렌까지 함유하고 있는 에버콜라겐 베스트셀러 제품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인기템이죠. 일단 에버콜라겐을 섭취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피부를 지탱하는 힘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요? 진짜 딱 꽉 차서 힘이 딱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 딱 나요. 진짜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랑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남들이 봤을 때 피부 안색이 되게 나아졌다,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듣고요. 진짜 속부터 딱 콜라겐으로 채워주고 나서 그 다음에 기초 제품을 바르잖아요. 그러면 그 피부의 그 맨들거림이 달라요. 촉촉함도 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뭔가 속광도 은은하게 생기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진짜 제가 너무나도 애정하는 제품입니다. 여러분 콜라겐 이너뷰티 꼭 하세요. 달라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요즘같이 건조함이 이제 완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런 날씨에는 피부 속부터 이렇게 꽉 채워주는 그런 기초 관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막 우리 피부에 바르는 것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이너뷰티 제품까지 같이 챙기면서 콜라겐 먹는 습관 한번 진짜 꼭 습관 한번 들어보시는 거를 엄청나게 추천, 권장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제품에다도 스티커 한번 붙여서 꾸며보고 그리고 이 키링 파우치 있잖아요. 여기다도 한번 스티커 붙여갖고 꾸며보려고요. 자, 여기 투명 키링 파우치에 에스더버니 스티커를 이렇게 촘촘히 붙여봅시다. 이렇게 하면 또 나만의 파우치를 만들 수 있죠? 아 이거 진짜 하트한 키링 고리 부분 이거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되게 러블리한 게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꾸며놓고서 키링 파우치에 콜라겐을 쏙 넣어갖고 이렇게 하고 가지고 다니면은 잊지 않고 이제 챙겨 먹을 수 있는 센스는 이제 덤으로 얻을 수 있겠죠? 이렇게 남은 스티커들로 콜라겐 본품 패키지에도 스티커 이렇게 붙여줘서 귀엽게 포인트도 줄 수 있어요. 귀엽쥬?
에버콜라겐이랑 에스더번이랑 콜라보한 이 제품은 11월 한 달 동안 올리브영에서 한정판으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왕 나 콜라겐 먹어볼까라고 고민하셨던 분들 또는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아 콜라겐 제품 한번 먹어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왕 콜라겐 살 거 이제 11월 한 달 동안 이것도 한정판으로 판매한다고 하니까 올리브영에서 구매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콜라겐은 필수템이다. 그리고 이왕 살 거면은 에스더번이랑 콜라보한 이 귀염뽀짝한 제품을 사시는 거를 추천.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이 두 제품 말고 제가 하나 아까 또 보여드렸잖아요. 짠! 이건 액상형이거든요. 이거는 에버콜라겐 뷰티 앰플이에요. 저는 이렇게 오려서 이렇게 보관을 해둬요. 이렇게 보관한 상태에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빼서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일명 광채 콜라겐이라고 불리는 제품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맛있어서 약간 간식 먹고 싶을 때 사탕이나 젤리 먹고 싶을 때 그런 간식 대용으로 먹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액상형이기 때문에 정말 간편하게 진짜 털어 먹으면서 되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빠르게 뭔가 집중 케어를 하고 싶을 때 중요한 날에 드시는 거 되게 강추드려요. 나는 오늘 좀 화장이 좀 잘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런 날 이렇게 챙겨 드시면은 피부 속부터 수분이 이렇게 쫙 차올라서 수분 충전도 되고 피부가 가지고 있는 피부의 그 근본적인 그 힘을 끌어올려주는 그러니까 정말 기초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새콤달달하니 거부감 1도 없거든요. 되게 맛있어. 그냥 얘도 그냥 먹어버릴래요. 드시기 전에 이렇게 쉽게 한번 이렇게 흔들어서 섞어준 다음에 오픈하고 한 입에 털어 넣습니다. 음료수 같아. 근데 이렇게 먹고 나면 부작용이 더 먹고 싶어. 하나로 부족해. 이 맛 때문에. 그 정도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너뷰티 제품, 에버콜라겐 제품 보여드렸고요. 이제 이어서 직접적으로 이제 피부에 바르는 기초 제품들 제가 쓰고 있는 것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콜라겐으로 이제 이너뷰티를 채운 다음에 그 중에서도 제가 좀 라인별로, 상황별로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피부에 뾰루지가 나거나 뭔가 홍조가 생긴다거나 피부가 좀 거칠어진다거나 아무튼 뭐가 좀 이렇게 나는 것 같다. 그럴 때 제가 바르는 제품입니다. 파티온 노스카나인 트러블 세럼 요거예요. 이거 진짜 효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드름이건 뾰루지건 피부에 뭔가 나는 것 같다. 그리고 이미 났다 했을 때는 저는 요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일단 토너 제품 이렇게 사용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요 세럼을 그 다음 단계에서 꼭 사용을 해요. 뭔가 끈적이거나 막 두껍게 발리거나 막 그런 느낌이 없이 되게 맑고 깨끗하게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확실히 아 좀 뾰루지 같은 그런 트러블에 되게 효과가 있겠다. 이 제품 바르면 있을 수밖에 없다. 약간 그런 텍스처예요. 그래서 얼굴에 뭐가 났을 때는 저는 항상 이 제품을 바르면서 얼굴 이제 컨트롤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잡티. 제가 지금은 화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안 보이겠지만 여기 왼쪽 얼굴에 약간 흑자 같은 게 제가 어느 순간 생기기 시작했어요. 좀 큰 점이거든요. 20대 초반부터 사실 있었어요. 제가 대학 때 한번 피부과 가서 이렇게 긁어내서 파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재생테이프 한 3주 동안 오래 붙이고 있는 다음에 이제 떼버리는 그렇게 해서 제가 흑자를 한번 걷어냈었는데 그러고 나서 뭐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까지 좀 이렇게 잘 지내다가 최근 들어서 스물스물 다시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흑자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물론 화장하면은 가려지기는 하지만 그냥 맨 얼굴일 때 계속 여기 점같이 크게 하나 띵 하고 보이는 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제품 VT 틱스토닝 에센스 1000샷.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요거 1000샷인데 아침에는 요 1000샷을 사용하고 그리고 밤에는 2000샷을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제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광고했던 제품인데 사실 그 전부터 이제 꾸준히 사용하고 광고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진짜 이 왼쪽 볼에 정중앙에 딱 나 있는 이 흑자 진짜 너무 짜증나는데 많이 옅어졌어요. 저는 좀 잡티나 그런 게 좀 신경 쓰인다 할 때는 저는 무조건 이 VT TX 토닝 에센스 요거 사용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공. 모공이나 요철 같은 게 좀 신경 쓰인다. 막 오늘 좀 중요한 메이크업하고 행사 가야 되는 날인데 근데 약간 모공이 좀 도드라지는 것 같다. 혹은 매끈하게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날이다. 그럴 때 사용하는 제품 보여드릴게요. 일단 바이오힐보. 얘 역시도 제가 최근에 광고했던 제품이긴 한데 진짜 얘야말로 정말 오래전부터 꾸준히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리뉴얼 되고 나서 더 좋아졌어. 반이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화장할 때마다 집착적으로 메이크업 단계의 가장 기초 첫 단계로 아예 그냥 인식을 하고 그리고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모공이 도드라지는 이 나비존이랑 코 턱 밑에 이마에 붙여놓고 나서 한 뭐 15분에서 20분 있다가 이렇게 닦아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메이크업 하잖아요. 그러면 모공이 진짜 즉각적으로 이렇게 쫙 수축이 되면서 특히 베이스 메이크업이 진짜 예쁘게 올라가요. 저는 이 바이오일보 프로바이오듬 콜라겐 리모델링 세럼 패드, 아우 길다. 아무튼 이 바이오힐보 세럼 패드 요거를 저는 결혼식 당일날도 반드시 꼭 사용해줄 거예요. 필수로. 왜냐면 진짜 얘를 사용하고 안 하고 그 화장 베이스가 받는 게 진짜 다르거든요. 진짜 그날 아침에 저는 메이크업샵에 이거 갖고 갈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뭔가 모공이 좀 많이 확장이 된 것 같다, 열린 것 같다, 그리고 뭐 내일 당장 좀 모공이 좀 타이트닝이 돼서 좀 메이크업을 좀 예쁘게 좀 해야 되는 그런 날이다, 그럴 때 제가 그 전날에 사용하는 거, 짜잔, 에스트라 리제덤 모공 탄력 캡슐 세럼 요거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를 자기 전에 딱 이제 모공이 도드라져 보이는 그 부분에다 이렇게 문질문질 해갖고 흡수시켜주는데 조금 알갱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지르면 그 알갱이들이 이렇게 녹으면서 모공 안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모공이 쫙 이렇게 타이트닝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공 관리에는 일단 요 제품을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주름 관리 뭐 많죠? 사실 뭐 다 놓칠 수 없는 꼭 반드시 관리를 해줘야 되는 템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홈케어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홈케어가 아니에요. 그냥 좋다고 하는 제품 하나 사갖고 그냥 막 바르는 게 아니라 내 피부 컨디션 따라서 맞는 제품을 선별해서 그때그때마다 내 피부에 사용을 해주는 거지. 그게 진짜 정석인 피부 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피부과 가서 좋은 시술 받고 뭐하고 한다 해도 사실 피부과 가서 관리 받는 것도 사실 기간이 유지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마냥 막 천년만년 그게 막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게 피부과에서 관리를 받는다 하더라도 집에서 내가 잘못된 습관으로 잘못된 관리를 하고 있다면은 그 돈 날리는 거거든요. 효과 제대로 못 봐요. 집에서부터 진짜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어쨌든 또 주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저는 다른 데 말고 눈가랑 여기 팔자 있죠? 그 부분에만 딱 바르는 용도로 사용해주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에스트라 리제덤 레티노이드 아이 세럼. 요거 이미 좀 많이 쓴 흔적이 보이죠? 요거는 진짜 너무 좋아요. 일단 되게 산뜻해. 아이크림이라고 하면은 좀 제형 자체가 좀 딥하고 무거운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 비립종의 원인 중 하나가 아이크림 잘못 발랐을 때거든요. 그래서 아이크림 성분도 그렇고 사실 좀 잘 찾아보고 나한테 맞는 걸 사용을 해야 돼. 근데 저는 찾았어요. 그 이름 자체도 아이 세럼이잖아. 아이크림이 아니라 아이 세럼. 그래서 확실히 가벼워요. 되게 순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눈가에 발랐을 때 눈시림도 없고 여기 눈 밑에 뿐만 아니라 팔자까지 해갖고 딱 주름이 잘 지는 부분만 요거를 마무리 단계로 딱 발라주고 끝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보여드릴 거는 팩이에요. 팩. 저는 팩을 막 엄청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좀 귀찮기도 하고 사실 제가 요 팩 다음에 바로 또 보여드릴 제품이 요 홈 디바이스 기계거든요. 요 제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거는 진짜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일주일 있으면은 6일을 사용을 하거든요. 요거를 자기 전 10분씩 항상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팩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요 디바이스 기기까지 하려고 하면은 피부 관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 거야. 팩 단계는 좀 건너뛰고 사실 이 친구의 도움을 더 많이 받는 사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좀 해주고 있었어요. 평상시에는. 근데 이제 좀 결혼 앞두고 좀 더 피부에 집중적으로 내가 시간을 아예 완전 투자를 해서 공들여서 관리를 해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팩을 이틀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팩도 붙이는 팩 말고 이건 그냥 취향이거든요? 붙이는 팩도 되게 좋은 것들 많아요. 근데 이건 붙이는 것보다 발라놓고 방치해놨다가 그냥 씻어내는 거 있죠. 그런 팩을 좀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선택한 팩이 요 두 가지거든요. 짜잔, 요거는 일단 비플레인 클레이 마스크예요. 이거 진짜 모공 관리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내 얼굴에 민트 초코를 약간 이렇게 막 발라놓은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에요. 안에 약간 클레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향이 되게 머드 향이 나거든요. 조금 얇게 발렸다 했을 때는 한 20분 정도만 방치하고 좀 두껍게 발렸다 했을 때는 한 30분 정도 방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씻어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얼굴이 정말 산뜻해지고 모공 청소가
됐다는 좀 그런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 제품을 조금 더 시원하게 쿨링감까지 가져가면서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냉장실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사용하시면은 또 약간 쿨링감까지 열감까지 딱 이렇게 식혀주는 그런 역할까지 동시에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 쓰고 있는 팩이고 이거는 아임프롬 허니 마스크입니다. 말 그대로 허니, 꿀이에요. 꿀 마스크인데 이거 진짜 바르잖아요? 그러면 막 혀가 막 저절로 있게 된다? 아 진짜 꿀 바른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먹어보진 않았지만 먹으면 꿀맛이 날 것 같아. 진짜 얼굴에 꿀을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쫀득쫀득한 그런 꿀을 얼굴 전체에 도포를 해준다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좀 얘는 오래 방치하는 것 같아요. 한 1시간 정도? 사실 이거 하고 자도 되거든요? 얼굴 잘 때 가만히 자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막 베개에 묻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한 1시간 정도 방치를 해주고 좀 여유 있을 때 넷플릭스 같은 거 보다가 그 다음에 씻겨내주고 그 다음에 기초 제품 바르고 그렇게 해주거든요. 내 피부가 진짜 꿀이 되는 느낌이야. 꿀과 한 몸이 되어서 쫀득쫀득 약간 그런 피부감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의 그냥 루틴이에요. 결혼식 당일날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하루 전날 밤에는 요 팩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비플레인. 결혼식 당일날은 세안한 다음에 요 팩을 해줍니다. 요 꿀팩을 해준 다음에 요 모공 패드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제품들 발라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메이크업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루틴을 지금 이미 짜놨습니다. 요 두 제품을 요즘 너무너무 잘 쓰고 있다. 이틀에 한 번씩 하루는 얘 쓰고 그 이틀 뒤엔 얘 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고 있는 팩이에요. 이제 피부에다 해주는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짜잔, 메디큐브 부스터 프로. 이거는 진짜 뽑게 쓰고 있거든요. 이미 뽕 뽑고도 남았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7일 있으면 5일에서 6일을 쓰고요. 자기 전에 10분씩 사용을 합니다. 스킨케어를 해주고 나서 크림 바르기 전에 그 세럼 발라놓은 상태에서 이 디바이스 기계 자체 해주고 그 다음에 크림으로 덮고 나서 마무리해주면 딱 되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피부과에서 레이저 리프팅 시술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받고 사실 그 돈으로 부지런히 더 떨어서 조금 더 내 체력을 보강해서 부지런 떨면서 맨날 해주면은 그 피부과에서 받는 시술 그 이상의 효과를 얘가 가져다 준다고 저는 완전 완벽하게 보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저의 찐 경험이거든요. 저는 이 모드 중에서 이 부스터 모드 토너류들을 겹겹이 한 3번 정도 쌓아준 다음에 이 부스터 모드로 계속 이렇게 롤링 하면서 흡수를 시켜줘요. 근데 저는 이제 웬만한 자극으로는 자극 받지도 않아서 저는 항상 레벨 5로 해놓고 합니다. 3번 정도 쌓아놓은 그 물 토너들을 깊숙하게 흡수를 시켜줘요. 딱 5분만 합니다. 왜냐면 얘가 5분 하고 꺼지거든요. 그 다음에 요 마이크로 모드 있죠. 저는 요 딱 두 모드만 써요. 마이크로 모드도 레벨 5로 해놓고 나서 얘는 말 그대로 탄력과 리프팅에 도움을 주는 모드거든요. 여기 턱 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위까지 특히 팔자 있는 데 있죠. 얘를 완전 끌어올린다고 생각하면서 세럼을 발라놓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위로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이 입술 있잖아요. 제가 뭔가 인중을 조금 이 친구 덕으로 축소를 시킬 수 있나? 좀 웃긴 얘기긴 한데 요즘 막 인중이 짧으면 더 어려 보이고 막 인중이 짧으면 막 동안형 막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인중 길이를 좀 짧게 하려면은 입술 자체를 좀 위로 리프팅하면은 인중이 좀 짧아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메디큐브 기기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과연 저 말고 또 있을까 싶긴 한데 저는 입술도 같이 하거든요. 입술을 같이 지나쳐요. 입술 여기 이렇게 들리겠죠? 이렇게 들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 반대쪽도 이렇게 들리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신기한 게 반반 갈라놓고 나서 이쪽 5분 동안 입술까지 같이 해갖고 리프팅 하잖아요. 그러면 입술이 이렇게 진짜 약간 이렇게 찔그러져 있어요. 너무 신기해. 올라간 거야. 이게 물론 그 즉각적인 효과고 조금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이렇게 좀 내려오겠죠. 근데 이거를 맨날 한다고 생각해봐요. 리프팅이 안 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내 눈으로 이게 보인다는 거는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 이렇게 돼 있을 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5분 동안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이 높이가 이렇게 맞춰져요. 이렇게 실그려져 있던 게 이렇게 맞춰집니다.
아 웃기다. 특히 팔자랑 눈 밑까지 해갖고 관자놀이 끝까지 해갖고 리프팅을 한다, 끌어올린다, 내 살을 끌어올린다 하면서 10분씩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진짜 저 얼굴형이 너무 예뻐졌어요. 제가 약간 얼굴에 좀 굴곡이 있는 얼굴형이었거든요. 근데 얘를 계속 막 진짜 맨날 맨날 사용을 해주니까 얼굴형이 다져졌어. 매끈하게. 진짜 이거는 메디큐브의 도움을 200%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확실히 이 팔자 이쪽 그림자 있죠? 이쪽 그림자가 옅어졌어요. 여기를 제가 이렇게 치켜서 이런 식으로 엄청 자주 했거든요. 여기 심부부리는 쪽부터 시작해갖고 이쪽이랑 그리고 코 바로 옆에 여기 나비존 있는데 엄청 조졌어요, 진짜. 근데 확실히 이게 리프팅 된 게 카메라로도 보이고 내 육안으로도 보이고 너무너무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른 모드는 제가 사용을 안 한 이유가 역시나 효과가 좋아서이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모드가 마이크로 다음에 이게 더마샵 모드가 있는데 이 더마샵 모드는 리프팅 하면서 동시에 살까지 빠지게 만드는 그런 모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안 맞는 모드였어요. 왜냐? 저는 얼굴에 살이 빠지면 또 안 되거든요. 그냥 탄력만 주고 리프팅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전 단계 초록색깔 마이크로 모드를 써야 되고 그리고 얼굴에 좀 살이 많으신 분들 있죠. 그러신 분들은 이 더마샵 모드 사용하면 효과 진짜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에어샷 모드는 좀 모공을 좀 조여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 저는 다 모공 도움받고 있는 다른 제품들이 있으니까 요 단계는 좀 건너뛰고 있는 편이에요. 안 그러면 진짜 피부 관리하는 데만 밤에 1시간은 잡아야 되는 것 같아서 그러기엔 너무 피곤하잖아. 그쵸? 요 메디큐브 부스터 프로 제품 덕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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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보고 있다는 거. 나 정말 피부 끝판왕인 사람을 돼보겠다고 작정하고 한번 집중을 해서 케어해보세요. 그러면 사실 돈 크게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집에서도 얼마든지 케어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직장인 분들이나 학생분들은 맨날 맨날 그렇게 하기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중요한 날 있을 때 사실 저도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더 그 피부 관리에 혈안이 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렇게 한번 집중해서 해보면은 피부 괜찮아지더라. 집에서도 얼마든지 좋아지더라. 제가 이거를 지금 피부로 몸으로 막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 피부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지금 쭉 다 탈탈 털어서 알려드렸습니다. 하나의 거짓도 없이 하나의 숨김도 없이 정말 솔직하게 다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운동인데 결혼식 앞두고 나서 드레스 핏 때문에 몸매 관리들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몸매 관리를 따로 막 한다기보다는 왜냐면 저 아시잖아요. 저 자체가 그냥 되게 마른 몸이거든요. 저한테 필요한 운동은 근력이더라고요. 왜 근력이 필요하느냐. 제가 드레스 피팅을 갔다 왔잖아요. 드레스샵에. 드레스가 너무 무거워요. 말도 안 돼. 저 진짜 결혼하시는 신부님들 너무 리스펙합니다. 그 무거운 드레스를 이끌고 그 거리를 걸어간다고? 저는 한 발도 못 띄우겠더라고요. 이게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굽도 높은 거 신을 거잖아요. 사실 저는 구두도 잘 안 신는 편이고 높은 굽을 아예 못 신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웨딩 슈즈도 따로 안 할 거고 진짜 편한 좀 굽 높은 웨질이나 아니면 요즘 막 크록스 같은 그런 신발을 신는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차피 신발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좀 발 편한 신발을 신으려고 하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 무거운 드레스를 이끌고 걸어가려고 하면은 아 제가 드레스를 피팅하고 나서 조금 움직여봤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이제 결혼식 당일날 적어도 최소한 2시간은 드레스를 입고서 버티고 있어야 될 텐데 내 허리가, 내 골반이, 내 어깨가 이 드레스를 2시간 동안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거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한 운동이 클라이밍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 클라이밍을 제가 한 한두 번 정도 경험을 해보고 클라이밍이라는 운동이 저한테 되게 잘 맞는 운동이라는 건 익히 알고 있긴 했거든요. 그리고 클라이밍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동경도 있었어요. 너무 멋있는 거야. 이거 실제로 진짜 클라이밍장에 가서 보면은 막 입이 떡 벌어져요. 너무 멋있어서. 물론 드레스를 내가 지고 이끌고 결혼식을 하기 위한 의도기는 하지만 더 멀리 내다봐서 나의 전체적인 진짜 몸 건강을 위해서 클라이밍은 꼭 해야겠다.
이제 뭐 명분이 생겼잖아요. 재미를 붙여보자. 클라이밍을 한 지 지금 한 달 정도 됐고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이제 꼬박꼬박 가서 클라이밍 하고 있는데 너무 도움돼요. 진짜 전신 운동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이 팔 근력도 키워지고 이 악력도 키워지고 그리고 엉덩이 힘, 골반 힘, 특히 허리 힘, 다리 힘, 진짜 안 쓰는 근육이 없어. 모든 근육을 다 써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진짜 진짜 정말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정말 즐겁게 재밌게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을 해야 되는데 막 헬스장에서 PT 하는 거 너무 재미없고 막 맨날 나가기 싫고 귀찮고 막 그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클라이밍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당일날 드레스를 입고 이제 걸어가기 위해서 시작한 운동이지만 너무 재미를 붙이고 평생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잘 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꾸준히 하고 있는 관리 방법을 전체 다 탈탈탈 털어서 알려드렸거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진짜 찐입니다, 여러분. 정말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리얼입니다, 리얼. 그리고 정말 제가 부지런 떨면서 잘 실천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되게 뿌듯하고 대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결혼할 때 물론 이제 피부과 가서 뭔가 도움받고 하는 것도 사실 좋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해요. 너무 바쁘거나 정신없거나 하면은 사실 그렇게라도 도움받는 거 좋지. 근데 꼭 이제 막 그렇게 안 하고 혹시라도 더 잘못될까봐 내 마음에 안 들어질까봐 그런 좀 걱정이 계신 분들은 특히나 이런 식으로 홈케어를 좀 꾸준히 한번 해봐 보세요. 평상시에 이런 식으로 피부 관리하면은 피부가 안 좋아질래 안 좋아질 수가 없고 강추드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쭉 정리를 해보자면은 내 몸의 밸런스를 위해서는 건강기능 식품 혹은 이너뷰티 제품을 먼저 챙겨 먹고 피부를 위한다면은 콜라겐 제품은 절대적이다. 콜라겐을 섭취를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내 피부에 맞는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기초 제품들 차차차차 잘 발라주고 잘 흡수시켜주고 뷰티 디바이스가 혹시 갖고 계신다면은 그 도움을 같이 받으면서 내 피부의 노화를 조금 더 늦춰주면서 이제 운동까지 같이 한다면 금상 첨화다. 이거는 안 좋아질 수가 없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결혼 준비 영상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다시 만나고요. 마지막 인사는 헤이즈! Have fun! 안녕!